컴퓨터 그래픽과 촬영 기술의 발전은 영화 속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 멋진 성을 만들어내고 상대 배우가 없이도 연기를 할 수 있는 CG 만능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촬영 방식이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더욱 빛나게 하는 영화 속 기발한 촬영 방식을 알아봅니다. 공포영화의 명가 블룸하우스에서 제작한 스릴러 인비저블맨은 투명인간의 공포를 색다르게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물끄러미 비치고 있는 장면에서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었는데요. 물론 이런 장면에서는 어떤 카메라 트릭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찍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면은 어떨까요?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서로 때리고 혹은 집어던져지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이 실제로는 이렇게 촬영되었습니다. 주인공 배우의 뒤편에 가느다란 고무줄이 묶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무줄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을 대신해서 일종의 힘을 가해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스턴트 배우가 투명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무줄과 와이어가 배우의 몸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방 없이 혼자 싸우는 연기를 하는 건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턴트 배우가 그린스크린처럼 초록색으로 된 전신 수트를 입고 상대방인 투명인간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식탁 너머로 집어던져지는 장면이나 투명인간에게 끌려가는 장면도 투명은 아니지만 인간하고 실제 몸싸움을 벌인 거죠. 단순히 CG만으로 처리했을 것 같은 여러 장면에서 사실은 이 그린스트를 입은 스턴트맨이 계속 카메라 앞에 서 있었던 건데요. 어쩌면 주인공이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던 이 대사는 실제로 그린스트를 입은 투명인간이 다 보이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오너드는 마법으로 하반신만 돌아온 아버지와 엘프 형제의 마지막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을 한 장면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실사가 없는 이 영화에도 인비저블맨과 비슷한 촬영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픽사의 제작진들은 주인공의 움직임을 실제와 가장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속 상황을 카메라 앞에서 재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마법 지팡이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 이를 들고 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에어건으로 카메라에 바람을 불어서 실제 카메라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촬영해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반신만 돌아온 아버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식이 일반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발로 주변을 훑고 나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상반신에 그린수트를 입은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상반신이 없고 다리만 있을 때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린수트를 입은 사람이 직접 연기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실제 카메라 앞에서 재현하면서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레퍼런스를 촬영했는데요. 이런 레퍼런스 촬영 장면들은 오너드에서 하반신만 있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로 사용되었고요. 일부 장면의 움직임들은 실제 촬영한 장면과 거의 똑같이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도 이렇게 그 제작 과정 속에는 100% 사람의 손길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촬영 방식, 이제는 조금 익숙하죠? 모션 캡처의 달인 앤디 서키스가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 사용한 모션 캡처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촬영 장면도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촬영으로 만들어진 동물은 의외로 유인원이 아닌 세인트 버나드, 개입니다. 사람이 개를 연기한다. 정말 생각만 해도 황당한 일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막상 실제 연기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콜 오브 와일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세인트 버나드, 버기, 알래스카로 납치되어서 우편 배달견이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보다 개의 연기와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실제 동물로 주인공 버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표정을 담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 주인공 버그는 실제 동물이 아닌 100% CG로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개의 모든 동작과 표정까지 연기한 사람은 모션 캡처 전문 배우 테리 노터리입니다. 실제 동물보다 더 실제 같은 다양한 표정과 감정까지 표현하는 테리 노터리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교감하는 배우들 역시 훨씬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와 개를 연기하는 배우가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은 실제 동물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콜 오브 와일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유인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사람이 연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Yeah, I know. Yeah.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부산에서 촬영한 블랙팬서의 차량 추격 장면입니다. 보통 자동차 추격 장면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자동차에 특수 리그를 설치해서 카메라의 방향을 차량 안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촬영합니다. 카메라맨이 이렇게 차량 안에 탑승하는 이유는 당연히 안전 때문이겠죠. 차량 추격시는 워낙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카메라는 부서질지언정 차량 안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탑승한 카메라맨은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추격 장면을 위해서 이런 안전 요소의 상당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는 크리스 햄스워스 주연의 익스트랙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시점부터 충돌 사고 이후 차에서 내리는 시점까지 7분여에 달하는 긴 시간이 한 번도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 방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카메라 트릭을 사용해서 나누어 촬영한 장면이 끊기지 않게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긴 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러닝타임 7분간에 끊기지 않는 추격전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추격신을 보다 보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차량 밖에서 촬영하던 카메라가 차의 회전을 따라 차량의 뒷좌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치 공중에 떠있는 카메라처럼 차량의 뒷좌석으로 장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죠.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촬영했을까요? 그냥 이 장면 전체가 CG로 만들어낸 가짜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실제로 본네트에 매달려 있던 카메라맨이 직접 차에서 뛰어내려서 차의 안쪽으로 카메라를 밀어넣으면서 촬영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의 본네트에 있는 카메라맨을 양쪽의 안전고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차량으로 다가가면 이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카메라맨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죠. 야, 아무리 영화를 위해서라도 달리는 차에 매달려야 하는 이런 미친 촬영을 누가 했을까 확인해보니까 이 카메라맨은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 본인이었습니다. 스턴트 코디네이터 출신인 감독 샌 하그레이브는 대부분의 위험한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달리는 차에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2층 높이에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뛰어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는 특히나 끊기지 않는 롱테이크 액션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감독은 이런 모든 장면들을 직접 촬영하면서 정확한 동선으로 가장 효과적인 장면을 담아내기 위해서 수십 번 넘게 리허설을 하고 실제 촬영도 수십 테이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가장 위험한 스턴트를 해낸 건 배우도 스턴트맨도 아닌 감독 본인이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촬영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도 감독 본인이 십수년간 숙련된 스턴트맨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고난이도의 스턴트를 대신할 스턴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턴트로닉스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원격 조정을 통해서 거의 사람 같은 모습의 공중 스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턴트 로봇은 디즈니 어드벤처의 공연에서 다양한 공중 고개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활공까지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영화 촬영의 숨은 뒤편에는 로봇도 CG도 아닌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끝없는 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끼였습니다.